자, 이번 시간에는 시저링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예어리얼 해주신 다음에 검지와 중지로 잡은 모습이 가위질하는 모습 같아서 시저링이라는 기술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지와 중지로 캐치하는, 시저링 캐치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시저링도 굉장히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시저링 캐치를 한 뒤에 풀투율로 마무리하는 시저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핸들 주신 베이직 그립에서 호라이즌탈 한번 한 자세 여기서 던져주실 겁니다. 저는 검지와 엄지로 세이프핸들 잡고 던지는 편인데 검지와 중지로 이런 식으로 던져주셔도 돼요. 자신이 편한 대로 던져주시고 이렇게 검지와 중지로 세이프핸들을 캐치해주는 겁니다. 그대로 풀트윌 해주시면 됩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베이직 에어리얼 할 때는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핸들을 잡아줬다면 이번에는 중지와 검지로 핸들을 캐치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베이직 에어리얼 잡듯이 잡는데 검지와 중지로만 캐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캐치를 연습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 자, 다시 호라이즌탈 해주시고 베이직 에어리얼 던져주신 다음 바로 오는 세이프핸들 중지와 검지로 마치 가위질을 하는 모습으로 캐치하신 뒤에 그 힘 그대로 받으면서 풀투일 하듯이 중지 위로 올려주고 다시 검지로 올려주고 하는 기술입니다. 시저링도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은 만큼 유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꼭 익히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고요. 검지와 중지로 캐치하는 이 부분을 중점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